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부 17학번 포워드 이지영입니다. 네, 저는 일단 봄, 여름에 몸을 다 만든 이후에 정기연구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프리시즌이라고도 하고 비시즌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그때 근력이랑 체력을 많이 향상시키고 그 시즌에 들어가면 유지하는 정도로만 또 하고 있습니다. 비시즌 몸 만드는 기간에는 대부분 전신운동이랑 트랙이나 무청극장에서 체력을 기르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웨이트장에서는 대부분 웨이트 서킷으로 전신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시즌 때는 뭐 이렇게 60으로 시작해서 60, 70, 80, 한 90 정도에서 한 4세트 정도 한 15개에서 하는데 무게가 올라가면 개수를 조금씩 내려가고 지금 이거는 바 무게까지 해서 100kg 개수는 많이 안 하고 파워를 내는 정도만 Barry Payne keep zooming Everything happened for a reason Don't you be the reason that we lose it She do gymnastics She don't ever curve me She don't ever ask it She don't ever go away I ain't never asking In a Kardashian Like a Kardashian In a Kardashian Kettlebell 던지라고 평소에 앞으로 하는 던지랑 다르게 Kettlebell 들고 뒤로 하는 동작입니다 데드리프트는 햄스트링이나 엉덩이 그리고 허리를 사용 운동이고 이 백런지 같은 경우에도 뒤에 엉덩이나 햄스트링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캐틀벨 스윙이라고 몸의 파워랑 전신 운동을 전신에 사용할 수 있는 나 원하는 덤벨 스냅칭이라고 해야 돼 이거는 22.5kg 이걸 두 개를 한 세트로 해서 총 한 5세트? 진행을 합니다. 파워랑 전신 근육을 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몸의 회복력이랑 파워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그래, 가장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어깨랑 상체 근육도 물론 세지만 버텨주는 코어 근육도 되게 중요하고, 무한투 동작 같은 경우에는 하키는 아무래도 회전을 많이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회전하는 코어 운동을 동적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걸 강화시키는 운동. 이건 그냥 15kg. 네, 무겁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서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약간 스케이트 선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 달리는 것보다 사이클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전신운동을 하고 이제 공복 유산소처럼 해서 지방을 좀 태우려고 시즌 때는 한 30분 정도 사이클을 그냥 가볍게 천천히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인터벌은 20초 타고 40초 휴식 하는, 계속 정해진 시간을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타고 천천히 40초 동안 회복하고 다시 20초 동안 빠르게 타고, 그렇게 해서 총 한 10라운드 정도를 해서 근지구력이랑 네, 순발력 같은 것도 향상을 시키고요. 저희는 계속 회복하고 다시 타고 하는 근지구력이 많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인터벌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전신 운동을 하고 좀 지방을 태우려고 사이클을 많이 탔고요. 네, 이제 저녁 먹고 링크장으로 이동해서 링크장 훈련을 하면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나요. 물이랑 같이 섞어서 이거를 다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